식은 아니야? 야, 그거 내가 말리지? Love it, love it, love it. 여기 왜 인지스의 차라고 온 건데? 지금 너무 센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야, 너 미안한데 네가 제일 세지. 야, 후배들이 너 말하면 막 이렇게 막 울고 그런다며. 나는 사실 뭘 한 게 없거든? 한 게 없는데 꼭 애들이 울더라고. 말이 세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래 나랑 같이 생활을 했던 애들은 항상 새로운 애들한테 얘기해. 영경 언니가 얘기하는 건 장난이니까 울지 말으라고. 아. 왜냐면 내가 뭔 말만 하면 우니까. 그러니까 니는 특별히 그냥 털을 흩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되게 마음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무섭대, 내가 무섭대. 영경이 네가 봐도 네가 멋있어? 그냥 뭐 좀 느끼기는 해. 아 내가 아 멋있다 이때? 어, 보면은 멋있어 진짜. 잘하는 나, 뭐 후배, 멋있어. 맞아. 후배들 실수했을 때 후배 격려해줄 때도 되게 멋있어. 아 그래? 어. 격려 아니야 욕하는 거야. 아 진짜? 뭐라 확인하더라고. 아 영경이 그만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 식빵 사건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막 흥분돼서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니면 의도를 아니, 가지고? 의도는 없었지. 그냥 리얼이지 그냥. 의식이 나오는 거지 열받아서. 의식이 나오는 거지 그냥. 왜냐면 이제 실수를 했었으니까 실수하니까 아쉬우니까 그냥. 그게 올림픽 때도 올림픽 한일전이었어 그게. 올림픽 한일전이었는데 내가 공격을 했는데 그게 미스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잘못이 돼서 내가 뒤를 돌면서 아 이렇게 했는데 식빵을 구웠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베이커리까지 베이커리 광고 이런 거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더라고. 그 전까지 아, 지금도 내가 노리고 있어. 아쉽네. 잘 구울 텐데. 아니 그동안은 아마 시합하면서 본인이 했는데 이제 이슈가 확 되니까 본인도 오 이게 왜 하고 이렇게 놀란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영경아 너도 배구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있어? 중간에 욕하고 그럼 벌금 농구는 약간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이 형이랑 허재형은 벌금 엄청 냈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벌금은 없어. 뭐 욕을 했을 때 뭐 그런 벌금이 없어. 형 배구했어야 됐네. 야 여기가 아, 이런 벌금 자체가 없어. 심판한테 많이 대들거나 그런 거는. 그건 있겠지. 있어? 심판한 너 벌금이 아니고 적 있지 않아? 한 번 있어. 한 번 있어? 그래 어떻게 됐어? 그때 나 뭐 좀 벌금 물고 아, 심판한테는? 몇 경기 심판한테 왜 그때 대들었었지? 뭐라고 대들었어? 네가 와서 뛰어보라고 이랬어? 어? 야 정답! 이거 정답! 나름 맞춰봐! 나름 맞춰봐 성공! 정답! 야 진짜로? 어, 나름 맞춰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었지? 심판한테 비슷한 거 있지? 내려오라고 막 내려오라고 내려와! 아 진짜? 내려와! 네가 뛰어봐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계담은 흥분해서. 그치, 이 승부면 이게 엄청 흥분한 거 어렸을 때거든, 그때가 또. 그러니까 21살 어릴 때는, 어릴 때는 혈기에. 자, 입학 신청서 성명 김연경. 별명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우리 식빵 언니. 식빵. 보거스. 아, 웃을 때 그게. 보거스를 안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보거스. 어릴 때. 마지막에 진짜 다 적어놨네. 꼴통이라고 꼴통? 꼴통은 누가 지어줬어? 우리 그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왜 꼴통이야? 아니 어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한테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할 때 그때 당시의 별명이야. 아직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아직 꼴통? 아무리 그래도 심판한테 내려오라고. 야, 너 뛰어봐. 내가 너무했어. 죄송합니다. 정답. 꼴통. 간다. 렛츠고. 아. 오. 어떻게 봐도. 야, 무섭지? 어우, 미안해. 잠깐, 승훈이 형! 잠깐! 승훈이 형 공을 왜? 승훈이 형! 왜 승훈이 형 저 솔직히 80개까지 할 수 있겠어? 아 왜 그래 진짜 두 손으로 해야지 밥만 먹여주면 계속해 아 진짜? 아 왜냐면 이게 근데 막 움직이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왜 움직여 그냥 여기다 위에 올려놓으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이구 안 돼 진짜? 안 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좋아 하자 야 어지러워해 100% 어지러워 조명 때문에 시작된 거야? 좋아 몇 개까지 해야 돼? 해봐 80개 아이고 15
멜려서 바보게 야, 한 번도 실수하다니까 이게 사람이 실수해 실수해 이게 조명이야 자, 그거 하자, 쿠바, 쿠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쿠바 쿠바, 근데 신기한 게 팔이 어떻게 이게 인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한 60개 넘으면 그때 고비 와. 그럼. 무슨 고비가 와. 고비 와. 이거 조명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성부에 도달하면 이게 와. 고비가 와. 마흔? 벌써? 와, 맞아, 위기야 위기. 이제 위기야 위기. 무슨 위기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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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퍼포먼스, 퍼포먼스 좀 해봐라, 퍼포먼스 좀. 아, 퍼포먼스.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런 바보들. 너 위에 올릴 수 있어? 어? 너 위로? 내가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올려줄게. 세 개. 몇 개야, 뭐야? 이긴 거야? 지금 몇 개야? 이겼어? 아니, 아니, 아니. 몇 개야? 이제 11개 많은데.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 손 오래 가는데 괜찮겠어? 나 아프다. 이제 다음 오랜만에 해서 끝. 됐어? 오. 이긴 거야? 오. 아니 오. 안 이긴 게 아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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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 잠깐만 앞머리 좀 믿고 시작하자. 야, 그 뭐야? 국내 연봉 협상할 때 그렇지. 그 팀에서 연봉 다 주고 남은 돈 받겠습니다. 와. 그 뭐야? 남은 돈이 컸겠지. 사실 장훈이는 많이 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농구도 샐러리 캡이 있고 배구도 이제 샐러리 캡이 있는데 샐러리 캡이라는 이제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선수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아, 샐러리 캡이 피자 같은 거네. 그렇지. 그걸 나눠 가져. 얘가 많이 먹으면 난 요만큼 먹고 못 먹지. 다른 사람. 아, 실제 쟁이도 있어. 그렇지. 아, 그러면 구단이 크다고 해서 잘하는 선수들을 다 그냥 한 팀으로 그렇지. 다 그게 안 돼. 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팀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팀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매년 선수들은 더 잘하니까 연봉을 더 계속 줘야 되는데 한두 끝도 없이 주다가는 구단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묶어놓고 고안해서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아, 연경이가 제안한 거야? 그렇지. 내가 이제 국내 이제 23억인가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원래 그게 받아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 근데 지금 해외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거지. 경기를 무조건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경기력을 유지를 하려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래도 제일 안전한 나라고 지금 현재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데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선수들 진짜 통틀어서 연봉 탑을 찍었잖아. 그러면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뭐까지 받아봤을까? 내가 이번에 터키로 가기 전에 또 중국에서 뛰고 나서 이제 그쪽 회사에서나 너무 날 좋아한 거야. 그런데 나는 터키 리그가 이제 최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리그거든. 배구에서는 그래, 그래. 여자 배구가 제일 유명해. 그 돈을 신경 안 쓰고 난 이쪽 리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서. 그쪽 중국에서 아, 나 아니다. 우리 돈 더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쪽에서 얼마 줬냐? 우리 더 베팅하겠다. 어, 이렇게 한 거야. 얼마까지 줬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좀만 기다려 줘. 그래서 돈을 이렇게 했어. 근데 이쪽 유럽에서 또 얼마를 또 올린 거야? 와우. 그래서 여기서 또 얼마를 올린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를 했지. 아니다. 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로 가겠다. 세계 최고 무대로 가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이 백지 그래 종이를 주더니 적어라 네가 원하는 거. 우와! 잘한 거겠지. 안 적었어. 네가 적어라. 이렇게 한 거야. 안 적었어? 안 적었어? 근데 이제 이때까지 세계 무대에서 뛴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 자존심 이거. 이게 그러니까. 아니요. 가야 된다고. 아, 스포츠 선수의 자존심. 프라이드. 후회는 안 해? 어? 이것만 물어볼게. 살짝 영경아. 백지 수표 주기 전에 그쪽에서 금액 제한한 건 얼마였어? 네가 딱 마지막으로 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 이상.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많이 달라는 거지. 그렇지. 오랜만에 이렇게 왔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후배들이 근데 엄청 내년에 최고를 받아야겠어. 최고. 내가 열심히. 아는 형님 되니까. 오늘 아는 형님 김연경 출연료도 우리 샐러리 캡으로 되는 거야. 갑자기 이번 회차 봤는데 출연료가 없어. 내 출연료 어디 갔어? 김연경 씨가 김연경 씨 샐러리 캡 때문에 출연료 영원이야 오늘. 우리 거 걷어서 준다고? 우리 거 걷어서 샐러리 캡. 그래.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 네트가 있잖아. 그럼 선수가 이렇게 네트 사이로 있잖아. 기싸움이든 하다못해 진짜 열받아가지고 너 조심해라 오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영경이한테 못할 거 같은데. 아는 사이에. 어. 근데 막 약간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건 있지, 앞에다가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야, 뭐 얘 일로 간다, 저로 간다, 뭐 이거 봐라, 어쩌라, 막 이런 걸 이제 하는 거. 어쩌라, 맞아. 그래서 쿠바와 약간 스페인 애들이 되게 심해. 오, 저걸 누가 받아, 누가 받아, 누가 받아, 받아. 교란을 해보더라고. 일본 선수들이 좀 시끄럽게 하지 않아? 약간. 근데 걔네는 근데 좀 하이톤. 그게 아니, 반칙은 아니야? 야, 그거 내가 말리지? 여기 일본 배구는 빡! 그 팬들도 그러잖아. 노래 큐. 신났는데? 발라발라 보미걸 발라발라 보미걸 라발라발라 보니다 발라발라 무 헤라 아 아치 헬라발라 무헤라 찌꺼빌라 보니다 발라 자 인도에는 낭나미 그 리키 마틴 까르보나라 아 이거 뭐지? 아, 이 노래 제목이 뭐야? 노래 아는데 제목을 모르겠어. 가만있어 봐. 스페인 노래! 노래 큐! 연경아, 스페인 노래지? 발라발라 보니까 발라발라 보니까 세상에 발라발라 보는 거 없어. 찌꺼랄라 보니까 그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했고 라빌라 발라 보니다 발라 발라 무에라 오우 끝이야 라지꺼 발라 보니다 와 얘 잠깐만 끝이야 끝이야 아 나 이거 아는데 일부러 안 맞추는 거 뭐야 발라 발라 보니다 아 이 제목이 뭐지 가만있어 아 오 그거 운동인의 난리 그 후연 맞아 맞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정이 정확해. 어, 고마워. 알았어. 와, 저 뒤에서 귀 막고 있는데도 계속 발라발라. 발라발라 보니까. 발라발라 보니까. 근데 노래 잘한다. 발라발라 이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잘 맞추네, 진짜. 자.